이게 결국에는 뭐야? 아, 또 버그네 이거. 아, 맞아? 자네 막 흔들기 아주 좋죠. 이게 결국에는 뭐야? 아, 또 버그네 이거. 아, 맞아? 아, 안 보이는 거 맞냐고. 아, 진짜 레전드 진짜 쌉전드 진짜로. 아니 무슨 저게 안 떼어지니. 옵점 없이 또 다크 처박네 저거. 씨 뭐 데스티네이션입니까? 에? 아니 말이 되냐고. 그지 여러분들 봐봐. 아 이거 봐봐. 아니 이거 올라가면 시야가 보여야 되는데 시야가 안 보여. 이거 버그 아니야? 근데 드라군이 바로 여기 붙어있긴 했거든? 맵이 이상한 건가? 이거 버그 아니야? 빨티 전략입니다. 사례 본진을 리코를 때려줄게요. 해야 되는데. 자, 여기다 가져가지 뭐. 아무데나 멀티 먹으면 돼요. 차려봐. 지금 이것 때문에 시간 끌리는 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대충 끌어놓고 파이팅스토로 막으면서 멀티 하나만 쏙 가져가세요. 여기 이제 들어오면은 우린 입구를 얼리면서 막을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캐논도 입구 막히는 거고. 결국 막히는 거고. 막은 거고. 아비터 더 이상 안 찍히는 건 조금 그렇긴 한데. 괜찮아. 막음. 저는 뭘 해도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리콜 갈 여유도 있으니 리콜 가서 상대방에 멀티 후려치고 아비터만 살아와서 여기다 멀티 하면서 아비터로 입구 얼리면은 또 멀티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캐논이랑 언덕에 아비터랑 입만 있으면은 멀티 하나 공짜예요. 그런다고 뭐 사내방에 그게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사내 들어오다가 하이템플로 쳐맞죠. 어이가 없네. 아 도망가. 아 제제 이게 뭐다? 위티의 빨리 전략 너무 완벽하죠?